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한 국민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날 우리는 다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같이 법정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법정은 바로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하듯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광장에 촛불을 들고 출석을 하셨으니 출석부를 우리가 찍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첫 번째 출석부입니다. 국민청원을 띄워주십시오. 예, 이미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출석의 의미에서 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직 출석을 예, 안 하셨나 보네요. 예.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핸드폰에 인터넷 창을 띄우시고 416act.net를 치십시오. 그리고 팝업 창이 뜨면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동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너무 쉬워서 이미 했기도 했고 너무 쉬우니까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안 나온 친구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냥 416act.net를 치라고. 두 번째 출석부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4월 16일은 이제 며칠 뒤에 다가옵니다. 화요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오기로 했던 그 마음들 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비록 평일이라 많이들 못 가실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자고, 갈 수 있다면 가자고 함께 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억시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출석부가 아니고요. 너무 많으면 그렇잖아요. 예, 이 광화문광장 남단에 광화문 기호공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가요 경복궁 앞이잖아요. 여기가 육조거리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게 있으면 하소연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기호공간이 아까 처음에 우리 인사 함께 하셨던 우리 장훈 대표님, 박원순 시장님 그 뜻과 마음을 모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낮에는 여기서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노란 우산을 들고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대학생분들이 와서 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말을 했는데 이 대학생분들이 어제 진실을 감추고 역사를 지우려는 자들, 황교안 나경원 의원실에 항의 면담을 갔다가 22명의 대학생 중 2명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윤태은, 박성호 두 대학생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다짐했던 오늘의 약속, 그날의 약속,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항상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